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진화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창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학생들과 함께 작은 곤충들의 갈등, 그리고 차이, 그리고 눈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등은 제가 강연에서 소개해드릴 암컷과 수컷 간의 이제 갈등이고요. 그리고 차이는 동물에서 나타나는 개체 간 행동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물 성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제 최근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눈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눈치는 어떤 행동 발현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식 행동과 공격 행동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행동이 발현되는데 상대방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대방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상대방의 영향에 따라서 행동의 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쟁이 짝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곤충들, 특히 소금쟁이는 수컷이 암컷에게 교미를 구하지 않고, 즉 구애행동을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짝짓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즉 암컷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컷이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근데 암컷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수컷과 짝짓기를 하는 것도 싫고, 또 너무 많은 짝짓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컷과의 짝짓기를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올라타려고 하면 물 위에서 구르거나 아니면 다리로 밀쳐내서 수컷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짝짓기를 두고 수컷과 암컷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소금쟁이 암컷과 수컷에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수컷은 짝짓기를 좀더 강압적으로 하고 짝짓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진화를 했고, 암컷은 수컷의 짝짓기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인간의 짝짓기, 모든 생물의 짝짓기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종에도 심지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근원은 자식에 대한 투자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수컷은 암컷보다 생식습도가 훨씬 작고 수도 많아요. 그래서 수컷은 정자 하나를 만드는데 암컷이 난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또 수컷은 자식을 키우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자식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수컷은 한 암컷과의 짝짓기에만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암컷을 만나고 또더 많은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컷은 적은 수의 난자를 수정시키기 위해서 괜히 많은 짝짓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암컷은 수컷을 골라서 만나려고 하고, 또 암컷 입장에서는 그냥 소수의 매력적인 수컷만 만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짝짓기에 대해서 수컷, 암컷,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형태, 생리, 행동 형질들이 수컷, 암컷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를 하고, 사람 경우는 마음과 사고도 남성, 여성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를 했습니다. 이 생물의 삶, 그리고 생물의 진화는 갈등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먹이나 짝, 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포식자 먹이 관계에서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또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수컷과 암컷 간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제가 귀뚜라미로 실험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수컷 귀뚜라미는 굉장히 서로 만나게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은 턱을 벌려서 이제 상대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날개를 비벼서 이제 위협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수컷에게 암컷을 보여줬을 때는 또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날개를 비벼도 굉장히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내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수컷과 암컷 간의 갈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다윈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번식은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 간의 굉장히 조화로운 과정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수컷과 암컷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동물에서 암수 간 갈등은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자식에 대한 투자에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은 여러 암컷과 더 많은 짝짓기를 원하고, 또 암컷은 매력적인 소수의 수컷과만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짝짓기 행동이 양성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에는 이제 상대성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의 번식성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형질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진화가 순환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컷에게 피해를 입히지만은 수컷의 번식성 온도를 높이는 그런 형질이 진화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암컷은 수컷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암컷의 번식성 온도를 높이는 그런 형질이 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 갈등 속에서는 암컷과 수컷 간의 공진화가 계속되면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이 운동장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면서 시스템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남녀 간 갈등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근원에는 자손에 대한 암컷과 수컷의 투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투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커지고 또 줄어듦에 따라서 갈등도 커졌다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 인도나 중국 그리고 과거의 우리나라에서 딸을 낙태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양성 간의 그런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남성에게 쏠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려고 반대쪽을 너무 세게 눌러서 현재 그런 젠더 갈등이 좀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도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런 젠더 갈등을 좀 달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번역에 참여를 했던 매일매일의 진화 생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라프로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진화 생물학 관점으로 인간의 비만, 노화, 그리고 여아 살해, 락큰롤과 힙합의 인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 강연의 주제이기도 한 성선택과 성갈등을 기반으로 이 인간의 행동과 문화를 해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이 대중과학자인 제프리 밀러도 그렇고, 그리고 라프록스도 그렇고, 이 음악을 성선택 측면에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번역서의 원제가 섹스, 진스 앤 락앤롤이에요. 그만큼 음악에 상당히 많은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음악은 특히 남성의 번식성 온도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고 진화를 해왔다는 그런 입장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락큰롤, 오늘날에는 이 힙합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왜 락과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남자인지 등을 이 책에서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포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먼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번역서가 현재 절판된 상태라서 지금 이제 도서관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서는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전자를 반이나 공유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심지어 유전자를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 부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부부간 좀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좀더 일반적으로 수컷과 암컷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진화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저는 본 강연에서 이러한 성 갈등이 어떤 진화적으로 근원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 갈등이 여러 동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